중월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문제입니다. 예. 이것이 다음 주에 예상되는 큰 이슈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 거의 반영이 돼 있다고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 등록 시점까지 특별히 핵심과 민심을 점호할 만한 대형 정책 이슈가 발표되거나 아니면 구도를 흔들 만한 연대와 같은 새로운 어떤 이벤트성 정치 이슈가 발표되지 않는 한 어제 갤럽에서 발표된 것과 같은 그런 여론의 추이는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대형 안보 이슈 그다음에 정책 이슈 연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여론의 흐름을 선거전 중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층의 지지가 안철수 후보께 계속 가느냐 여부는 여기에 말씀에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에게 어떤 믿음이나 신뢰를 줄 것인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뭐 논의로 연대 얘기도 나왔었던 건데요. 어쨌든 연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 보수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를 찍어서 대통령 만들었을 때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정권이 이 보수의 목소리와 보수의 입장도 반영하고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은 중도를 표방하고 있고 19세 이상 전국에서 25명을 대상 조사를 했고요. 한번 보자면 95% 지금까지 이준환 이찬대 교수 이상의 생각대 교육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추천하는 위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초 돌려준다는 부분에서 인팀 우리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외환 송금 지수를 시중은행에 10주에 낮추고 10분이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과 신한은행 등 유연 근무제 도입으로 야간까지 영업해 고객이 생활 패턴의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은행 금리 상품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선의 전문은행이 지급권을 흐트러뜨리는 대기 역할을 해서 은행권의 영업 방식과 금리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셈이어서 소비자들의 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부장입니다. 뛰어든다는 프랜차이즈 식당. 그런데 하루평균 문 닫는 프랜차이즈 식당은 36곳이나 됩니다. 재작년 무려 13,200여 곳이 문을 닫았는데 전년에 비해 18% 이상 급증한 겁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퇴직금은 물론 대출금까지 날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일부가 기업 대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로 봐야 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4년 400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590조 원을 돌파해 가계부채 1344조 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자영업자가 순수 가계대출만 받은 경우가 빠져있어 총 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557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의 수도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고 그 모든 문제, 그 다음에 대북 정책, 안보 문제, 국방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우리 현장에서는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표심으로 그대로 나타나고요. 좀 전에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